청정 제주바다에서 나는 모자바는 향토 음식인 몸국의 재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이 모자바를 비롯해서 해조류가 제주바다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자도에서 처음 모자바를 대량 양식에 성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추자도 해상입니다. 어민들이 로프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자 갈색의 해조류가 줄줄이 따라 올라옵니다. 몇 번의 호미질에 배 위에는 끌어올린 해조류로 금세 가득 찹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추자도 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대량 양식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자연산 모자반에서 포자를 채취해 수주에서 키운 후 지난해 9월 이식한 것들입니다. 청정 추자도 해상에서 생산되는 모자반은 최대 4m까지 성장하는데 자연산과 비교해 크고 성장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종자이식으로 3번까지 수확이 가능해 큰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향토 음식인 몸국의 주재료인 모자반은 맛뿐만 아니라 항균작용과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킬로그램당 3, 4천원에 거래될 만큼 가격이 만만치 않지만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한 해 생산량은 60톤에서 100톤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상에서의 모자반 대량 양식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모자반은 네. 과거에 많이 나왔다가요. 지금은 조금 수확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어민들 그 소득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양식으로 가능해졌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모자반 대량 양식 성공이 과거 최대 모자반 서식지였지만 최근 어장 황폐화로 씨름하던 추자 어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